당신은 고통을 보았군요. 나도 그래요. 모닝라이트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. 점점 나빠지고 있죠. 하지만 오로치는 달라요. 정말 능력이 있는 걸 직접 봤거든요. 우리 청소년단을 데려간 테스트 클리닉은 사도 바울은 티모테오에게 보낸 글에서 고통을 통해 구원받을 거라 했어요.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죠. 하지만 아직 다 성장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어떻게? 부탁할 곳은 드래곤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줘요. 청소년단 아이들이 실종됐다는 걸 경찰에게 알렸지만 조금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. 사람들이 사라졌다고요. 정부는 모닝라이트를 쫓아내고 오로치를 무서워해요.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하지만 드래곤은 문을 열었어요. 저는 문 안쪽을 보기가 두려웠죠. 그들은 저를 어떤 곳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. 교회에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뭔가 다른 일이 생겼어요. 드래곤이 말하더군요. 내 손을 잡고 가까이 끌어당긴 다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엠마가 고민형을 찾는다. 주여, 어찌하면 좋을까요?